상황 이슈입니다. 그런데 홍기택 사능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STX 등에 대한 사내의 입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기로에 서 있는 STX나 금호 등 대기업 집단들이 사내 입장 변화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홍기택 내정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든지 그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산업은행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홍기택 내정자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장 산업은행의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인수 희망자가 없었던 STX 펜오션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STX 조선해양의 처리 결과 역시 산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도 산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변신하면서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소매금융을 포기한 산은이 다시 정책금융의 확실한 컨트롤타워로 돌아오면서 위기를 맞은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